to kończy.아직 고인물이었구만. 2회차였구만, 2회차. 개똥 같은 놈. 부캐라서 똥캐를 키우는 거구만. 엔딩 보는 사람이 되게 많네. 가자. 얘네가 그 네 명의 신 그건가? 스타 쉐이드. 이제 모든 거를 다 열 수 있나 보다. 이 다음은 화장팬인가? 마지막 단계. 이게 마지막 단계네. 가을의 몰락 동쪽에는 사파이어 선물이 들어갈 수 있다. 동굴 여관. 사파이어 선물 한 번도 안 가봤어. 메인캐를 진행하신다 본데. 목소리 벗어. 얘 뭐 기침만 하냐? 곧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런 컨셉 없었잖아. 게임은 다 죽긴 했는데 기침하다가 게임하다가 기침하다 죽은 거야? 하긴 어둠의 듀얼일 수도 있어. 어둠의 듀얼은 위험하지. 스토리 퀘스트를 완료해야 모든 장소에 갈 수 있다. 하이. 감명을 줬다고? 이게 뭐 예술관이야? 뭐야? 새끼가 스파이구만. 뭐지? 스파이 아닌가? 어디 보자. 회로를 볼까? 스타 쉐이드 뭐야? 아, 궁극기구나 그냥. 더 열리는 게 아니라. 도플갱어를 생산하는 초고속 콤보로 적 하나를 가두고 빛보다 빠른 연쇄목격을 마무리합니다. 멸리르지. 아, CP가 없네. 대시 기술은 멋진데. 용의 영혼. 당연히 용의 영혼 아니냐? 신명타 데미지 증가. 냄기는 좀더 매력적으로 보이는군요.
개틀링 포격. 적의 HP를 뽑아내 조정 가능하나 플레이어 HP를 소모하는 거대 파동기. 애매한데. 다 아는 얼굴들이구만. 여기는 스타쉴드가 없지. 공격력을 올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이템 부스터, 이런 것 좀. 그럼 저장을 하고. 6SP가 필요합니다. 아주 멋진데? 일단은 그러면은 돌아가야지. 아래 부상. 땡땡땡땡. 얘들이 몇 살인데 나보고 아가래? 아줌마? 아, 나 레이더가 탈출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 이 트로니가 내 생각에는 수상쩍네. 제가 레이드를 알아봤대. 근데 또 이런 얘기 하면은 트로니가 뭔가 수상해. 하지만 레아는 심으로. Je m'appelle Emily. Bonjour. Au revoir. Non. 안 돼.
저 꼬드기는가 봐, 저거. 의심스러워. 됐나? 길바 쪽 났죠? 가을에 올라가서 목적이었나? 이번 마을에는 뭔가 장비가 추가됐으면 좋겠군. 어? 바로 보인다. 잠깐만. 얘들 레벨 몇이야? 36? 얘들 SP를 채운 다음에 이거 뭐 거의 그 뭐야 그 스트리트 파이터 나오네 참. 졸라 편한데? 어 뭐야 야, 얘 아닌가 봐요? 따라라라라라 이거 성검전설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런 그래픽이면은 감당할 수 없지. 아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씨 요즘에 이런 도트 감성이 어딨어. 게다가 이 엄청난 볼륨. 아 뭐야 그냥 정직하게 가면 되네. 너무 까서 생각했다. 에픽 금속. 아 진짜 그냥 장비를 주면 좋지 않겠어? 편하게. 이 볼륨이 진짜 개쩔어. 옛날 게임들이 볼륨이 쩔긴 했는데 좀 어거지로 짠 게임들 많았거든. 막 길찾기 개노가다 시켜가지고. 근데 이 게임은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볼륨 자체가 커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아 여기 있다 길. 근데 이 게임도 길찾기가 개 같긴 함. 근데 그 개 같은 길을 다 찾을 필요는 없어서. 방구 실력이 좀 필요한 게임이, 필요한 게임이긴 하죠.
근데 막, 그 게임한테 기벽 있는 사람도 있거든? 뭔가,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그런 사람. 하나라도 놓치면 막, 못 넘어감. 다음 단계로. 그런 사람들은 게임 못 해. 이거 다 찾으려면 진짜 졸라 오래 걸린다, 내 생각이.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기벽이 있었어요. 진짜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소닉이 그 에메랄드 다 모으면은 히든 스테이지가 열리던가? 그런데 난 그걸 알고 다 찾은 게 아니라 그냥 다 찾았어. 그러니까 열리더라고. 그래서 깨달았지. 아, 이게 다 찾으면 열리는구나. 그냥 노가다를 졸라 하다가 찾음. 야, 나 방금 뭐 먹었냐? 뭐 먹었는지 로그 알 수 없네. 또 재료야? 나방이 있나 보구나. 곤충. 서쪽 출구. 여긴 상인이 없네. 와, 애들 레벨이 51인데? 오랜만에 좀. 상대, 뭐야, 애들 장비도 볼 수 있네. 얘들이 되게 세네, 그나마. 근데 악기똥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 와, 뭐야, 졸라 쎄. 오, 미친놈. 얘네들 귀여운 거 보소. 뭐야. 뭔가 숨겨진 길이. 뭔가 숨겨진 길이 있네. 바닐라 아이스크림. 어디 보자. 꼭대기 층에 올라가면 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뭐가 생겼다. 근데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층 아래서 가야 돼? 이게 설정상 내가 미래 MMORPG를 하는 거라.
파티원들이 그리고 동료들이 인여롭지 않아. 그 던전은 인던 개념이라서 각자 돌아야 되고. 무엇보다 스토리도 괜찮다는 거. 아 뭐야, 그냥 지나갈 수 있네. 쟤 어떻게 건너가지? 어떻게 아래로 가는지 감도 안 잡히는데? 저 아래쪽에 따로 길이 있나? 건너가는 길이? 허... 아! 아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와우는 하다가 말았어요. 아, 냉기 아프다, 약간. 얘는 전기랑 물에 약하고. 근데 안 죽어? 와, 개딴단지야, 이거. 여관 있고. 여관이 어디야? 아래야? 아, 확실히 장비랑, 뭐, 이거 바꿔야겠는데? 너무 안 좋은데? 안 좋아도? 손을 만들어야겠어, 같아. 너무 안 죽어. 뭐야, 이건. 막혀있네. 아, 이것도 길이구나. 일단 동굴 여관이라는데 가서 한번 템을 뭐 맞출 게 있나 보지. 나 지금 물약도 거의 다 먹어가지고. 이건 또 어떻게 먹는 거야? 혼자 게임하기 심심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인방을 해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여기서 방송을 좀 해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솔직히 이걸 내가 이제 혼자 하고 있었잖아? 몇 번을 껐어, 씨발. 좋은 감을 극복을 못한다고. 정벌여관. 여기는 상인이 없나? 여기 또 뭔가 아이템 있군요. 끈적거리는 거미줄, 하하. 어디로 가야지? 할머니 만나려면. 여기 있네. 아이씨. 대나무 나무 남쪽으로 날아가야 되지. 연못과 불꽃이 있는 곳에 착지해야 해. 뭔 소리야 이게. 저 XCOM 2 택티컬 레거시는 안 해봤습니다. 보자. 여기 상점이 없는 거야? 이게 끝이야, 이게 마을, 여관 하나가? 해먹거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여기 올라가면 되는 것 같은데? 아니네. 여기 올라가서 점프 치면 되나? 안 돼. 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흠. 뭔가 아이템 얻고 싶은데. 좀 장비에 굶주려가지고. 아이템 얻고 싶은데. 어디 아이템 있는지 모르겠고. 뭐야, 이건. 뭐지? 일단 들어가 봐.
어디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야? 아씨, 아니,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딱딱딱. 이 위아래밖에 안 된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가 그러면? 너무 먼데? 그린라도 재밌었죠. 좀더 거리를 걸려볼까 이렇게? 으아! 오! 됐다. 여긴 킨나즈가 있기 때문에. 여긴 킨나즈가 없네. 높나즈를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총을 쏘면서 다녀야 돼. 오래된 청. 오래된 청사진은 뭐야? 장비가 아니잖아. 아, 이거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한테 보여주면은 이게 장비가 나오나 그러면? 스토리 관련 템은 아닌 것 같고 숨겨진 장비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전통이야. 이렇게 하는 게 RPG라고 뺑뺑이 돌리는 게. 이게 게임이 숨겨진 요소가 되게 많은데. 어, 뭐야. 상인이다! 하이 샌드위치, 잔뜩 사가지고. 그리고 그린리프트도 먼저 사고. 여기에 뭔가 아이템이 있으려나? 이거밖에 없어? 아, 여기 있겠다, 그러면. 오! 야, 아이템 많은데? 아, 여기 상인이 있네, 여기. 볼까? 돌머리 모자. 초록색 교목. 사무라이 껍질. 와. 과거력 66이 오르네. 정찰용 바이저. 스파크 철. 스킨 부서 하나도 없네. 빛나는 배. 이거는 원딜충 위한 거고. 대나무 부츠. 이거는 다 오르네. 거미줄. 대나무. 꽃잎. 뭔가
용감한 닷. 그림자 망토. 템이 다 모자르네. 도금된 갑옷. 방어력이 엄청 차이 나는구나. 전율하는 식칼. 움직이는 절단기가 필요하네. 재료가 하나도 없어. 움직이는 절단기는 뭐야? 청록색 검. 여기 있는 그냥 무난한 무기가 내 거보다 좋네. 청록색 갑옷도 내 거보다 좋고. 근데 저항이 떨어지네. 청록색 부츠. 청록색 안경, 고글. 이거 두 개만 사도 좀 세질 것 같은데. 엠버리 하면 되니까. 오! 돈 다 쓰네. 아이, 엠버리 하면 되지. 장비 바꾸는. 장비 랩이 이제 나보다 높다.